네, 한 민간인이 신분을 속이고 군부대 정문을 통과해 사단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커피까지 얻어 마셨습니다. 이 사람은 민간 보안업체 대표인데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방첩사령부 요원이라고 하며 그냥 들어갔습니다. 김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민간인 한모 씨는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이라고 속이고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을 찾았습니다. 부대 위병소 군사경찰은 한 씨 말만 듣고 통과시켰습니다. 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 씨는 이날 사단장을 만나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측은 사단장이 한 씨가 정상적으로 부대에 들어온 손님이라 판단해 접견을 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측은 뒤늦게 영내에서 돌아다니는 한 씨를 수상히 여겨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와 달리 사단장 접견을 마친 뒤 부대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붙잡힌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한 씨는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 사설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측은 한 씨의 대공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부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도 모자라 이 사실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